초원에서 가축들을 몰던 웰시 가문의 명성. 그런데 몽땅이한테는 몽땅 다 옛 이야기, 전설이 다 전설. 대신 몽땅에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오, 삼겹살! 이렇게 빠를 수가. 삼겹살을 보네요. 말만했는데요? 음식 이름 웬만큼 다 알아요. 음식 이름 다. 신이 주신 특대 사이즈. 허리 33인치 몽땅. 녀석의 못 말리는 식탐이 지금 공개됩니다. 얼굴은 멀쩡한데. 다음 날 몽땅이를 만나러 다시 찾아갔는데, 야, 제작진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던 녀석이 온 집안을 아이고, 휘젓고 다닌다 싶더니 그것도 잠시 바로 웃냐. 아, 두 번 반갑던 숨농어였네. 그냥 놀다들 가셨어요. 인사 한번 했다가 기진맥진해진 녀석을 위해 급히 사료가 공급됐다. 부어주자마자 아이고 몽땅이 몽땅 폭풍흡입이다. 아까 문두만이 스륵 쓰러지는 거 봤지? 나 그런 거 허약체질이거든. 나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잘 먹잖아요. 주는 대로. 그럼 흐뭇해요. 흐뭇해요? 아니 그래도 계속 흐뭇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고는 대단하네요. 어휴, 또 부지런하게 어디론가 가는 녀석. 네? 도대체 뭘 뒤적뒤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너 이거 쓰레기 봉지 아니니?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 그러니까. 야. 먹고 절대 찌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어? 품위 유지를 하셔야죠. 이제 나 똥캐스트예요. 아 진짜. 어머님도 너무 푸근해 보이세요. 자리를 피해 거실로 나온 몽땅이. 그런데 갑자기 녀석의 눈빛이 TV에 꽂혔다. 먹을 거 나왔구나. 몽땅이를 사로잡은 건 바로 요 삼겹살. 아 진짜. 당장이라도 TV 속으로 들어갈 기세. 같이 먹어 같이. 여기 계속 걱정하. 여기 한 입만 주세요. 어? 한 입만. 나 저 소금 같은 거 안 찍어줘도 되니까 한 입만 줘. 한 입만. 처음 보네요. 쳐다볼 때도 있고요. 소리 지를 때도 있고요. 할타 먹을 때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누워서 자요. 우리 몽땅이 어떻게 불쌍해서. 아이고. 먹고 싶어. 그치 언니 그러니까 삼겹살 딱 두 근을 한 대씩 이렇게 구워 먹자고 디저트로. 다음 날 할머니가 오랜만에 몽땅이 얼굴을 보러 오셨는데. 할머니보다 짜장면? 아니 설마 짜장면도 알아듣는 거니? 극도로 흥분한 몽땅이. 저기 신속 배달 단무지 많이 달라고요. 말이 돼요? 콜라 세트 있죠? 군만두 써있어. 군만두 달라고 그래. 군만두 먹을 걸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오는구나. 안 와요? 내가 짜장면 탕수육만 아는 줄 알아요? 팔보채 유산슬 깐풍의 나조기. 그래서 군까지 식탐이 가득 찼네 그냥. 아, 왜 안 해? 전화 좀 해봐 빨리. 아이고, 야, 배달 음식만 시키면 이렇게 흥분하는 녀석 때문에 집으로 손님 한번 초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몽땅이네 집. 일단 급한 대로 전단지로 녀석을 달래보는데.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양념 요 소스 그만. 완전 부패. 이러면 안 돼. 말리지 마세요.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못 참지. 아니 우리가 원래부터 배달의 민족이었는데 배달이 이렇게 느리면 무슨 배달의 민족이야 우리가. 야, 그러다 귀도 안 돌아보고 현관을 향해 돌진하는 녀석. 아주 귀신이네 귀신이야. 어이구. 아 정말 이럴 거야. 좀만 늦었으면 굶어 죽을 뻔했다는 거 아세요 진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야 누가 보면 진짜 사흘 밤낮 굶긴 줄 알겠다. 한상 떡하니 차려지고 탕수육에 소스가 부어지자 집안에 겨우 평화가 찾아왔다.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막상 음식 앞에선 조용해진 몽땅이. 그래도 밥상머리 교육은 잘 받았다 했는데. 그렇네요. 아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한다. 와 눈이. 엄마 배고파요. 한 눈만 토태요. 네. 빠지겠어요. 여의치 않자 이번엔 할머니에게 달려간다. 할머니 내 눈. 아니 내 입을 보세요. 입을. 지가 와요. 운다 울어. 흥건한 눈물. 아니 침이 그냥 바지를 적셔오자 할머니 못 이기는 척 몽땅이에게 탄수육 한 조각을 내주고 만다. 확 따먹고 도망갔어. 계속되는 동정표 공략. 엄마 망착한 우리 엄마 한 입만 드자. 한 입만. 엄마 몽땅이 백발백중이다 그냥.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보니까.